안녕하세요, 와탕카 박필입니다. 지금 두릅싹을 베고 있어요. 아버지하고 두릅싹을 싹 베고 있습니다. 네, 예초기로 두릅싹을 싹 베는 중입니다. 예초기로 두릅싹을 싹 베주면은 1년생은 이렇게 그래도 잘 나갑니다. 예초기로 뵀을 때. 근데 2년생이나 3년생은 웬만하면 얘네들이 배공이 두꺼워져 가지고 잘 안 나가는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2년생은 예초기로도 많이 배요. 근데 3년생 이상부터는 예초기로 배기가 힘들다고 전해드립니다. 네, 제 예초기가 잠깐 고장이 나서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. 이제 아버지도 조금만 하면은 일이 끝납니다. 저희 이렇게 예초기로 싹 작업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내일 풀을 거둘 거예요. 땅두릅 싹을 싹 거둘 겁니다. 풀하고 같이 있는데 같이 싹 거둘 건데, 보통 보면은 싹을 자른 다음에 바로 치우면 많이 힘들어요. 대간합니다. 근데 하루 지나면은 얘네들이 숨이 팍 죽어가지고 많이 가벼워져요. 그때 이제 싹 갈키로 정리를 하시는 게 참 좋아요. 그래서 무게도 덜 나가고 확실히 일에 도움이 됩니다. 모든 일은 농사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은 좀 효율성 있게 하셔야 정말 좋아요. 오늘 3시간 만에 작업을 끝냈고, 그리고 내일은 싹을 싹 치울 겁니다. 그리고 모레 트랙터로 땅두릅 종근을 다 캐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종근 분양도 할 테고, 이제 앞으로 저희도 식재를 또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와탕카 박PD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